꿀벌 교통카드를 나눠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레오파드 게코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요. 이걸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사육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짜란짜란. 레오파드 게코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얘는 지금 파묻혀 있네. 이렇게 생긴 친구들이 레오파드 게코입니다. 우선 얘는 그린 탠저린이라는 친구고요. 이 친구는 블레이징 블리자드라는 친구예요. 이거 보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겁니다. 짜란, 바로 레몬 프로스트입니다. 자, 우선은 한 마리씩 보여드릴게요. 레몬 프로스트의 특징이죠. 바로 눈인데, 이 친구 눈이 엄청나게 이쁘고, 몸 색깔이 진짜 레몬처럼 색깔이 노랗죠. 이 친구는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블랙라이트처럼 꼬리가 굉장히 검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친구도 안 컷이고요. 얼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눈이 되게 이쁘죠? 오, 눈 최고 이뻐요. 눈이 이렇게 최고로 이쁩니다. 자, 이 친구들은 아까 친구들보다 훨씬 작은 친구들이에요. 여기 이 친구는 블레이징 블리자드라는 친구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탈피를 하려고 합니다. 친구는 눈이 빨간 스노우 랩터. 이 친구는 그린 탠저린. 그린 탠저린 중에서도 약간 레어죠. 색깔이 굉장히 독특한 친구고요. 여기 조그만 친구는 블리자드 레몬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친구예요. 지금 태어난 지 별로 안 돼서 좀 작은데, 많이 많이 먹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레오파드 게코들이 입고가 되었는데요. 이 친구들에 대한 사육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용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사육하고 싶은 레오파드 게코를 이렇게 결정을 했더라면, 한 마리든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게다 용품들인데요. 한 마리 기르던 두 마리 기르던 애기 때는, 베이비 때는 같이 길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선은 낮고 넓고 큼지막한 환기가 잘 되는 사육통을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온도 조절이 되는 미니 전기장판, 그다음에 숨을 수 있는 코코넛 은신처, 그다음에 코코피트, 그다음에 습식 은신처, 먹이 그릇이 되는 웜디쉬, 영양제, 살아있는 밀웜, 그리고 핀셋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육장이 이제 준비가 됐고 용품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바닥재를 쓰셔야 되는데, 바닥재는 신문지나 A4 용지나 키친타올이나 다 좋지만은 저는 키친타올이 가장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장판을 바닥에 깔아줘야 되는데요. 깔아주는 이유는 바로 핫존이 필요합니다. 이 친구들이 따뜻하게 잠을 잘수 있는 구역이 필요한데, 전기장판을 이렇게 바닥에 한 구석에 깔아주는 건데요. 이쪽은 30도에서 32도, 이쪽은 24도에서 28도. 대략 여기 기준으로 설정을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쿨존, 핫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핫존 자리에다가 코코넛 은신처를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쿨존에다가 습식 은신처와 먹이 그릇 또는 물그릇까지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사육 세팅 끝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옆에 있는 이제 코코피트는 어떻게 쓰나요 하시는데, 가끔 코코피트를 여기 바닥에다 붙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코코피트를 습식 은신처 안에다가 반 정도 뿌려주시면 되고, 들어갔는데 너무 높이를 낮게 깔아주면 다시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코코피트의 높이를 좀더 높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면 끝이고요. 용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기본적인 칼슘제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영양제들이 있고요. 이 분말가루가 돼 있는 이 영양제를 여기다가 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분말가루를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뿌려주신 다음에 밀웜을 4마리에서 5마리 기준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사이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먹이를 크기를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만 세팅하면 끝입니다. 이거는 제가 뽑아놓은 레오파드 게코 기본 사육 정보인데요. 이거를 정지화면을 하신 다음에 보셔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밥을 안 먹어요, 먹이 관리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주의사항을 많이 써 놓았거든요. 자,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사육장을 꾸몄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레오파드 개코를 넣어볼게요. 자, 들어가라. 안녕. 자,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 친구가 들어가서 굉장히 궁금해서인지 왔다 갔다 거리는 모습이네요. 이 경우에는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육장 안에 습도도 유지될 뿐더러 이 물방울들을 핥아먹으면서 수분 보충을 하거든요. 이게 겉에서 본 우리 친구들인데 지금 환경이 바뀐 지 별로 안 돼가지고 사실 두리번 거리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자, 되게 귀엽잖아요. 근데 먹이를 지금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야, 먹이 여기 있어. 안 먹을 거니? 한참 궁금해할 때라가지고. 오, 경계하는 모습이야.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한다는 게 보통 여러분들이 입양을 하시거나 집에 새로운 친구들이 오면은 하루 정도는 그냥 잠만 재우는 게 좋습니다. 물 주고 재우고 물 주고 재우고 그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이 먹이 그릇에 있는 먹이를 나중에 알아서 잘 챙겨 먹을 거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사육환경 사육주의사항에도 있는데 자, 2번에 있습니다. 온도는 30도 전후로 사육해야 하며 쿨존은 25, 28, 핫존은 28에서 32. 근데 핫존은 30도에서 32도로 수정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온도랑 습도를 맞춰주면 자연스럽게 먹이를 먹을 거고요. 이 친구들이 만약에 그래도 잘 먹지 않는다 그러면 사육장을 어둡게 해주시고 먹이를 귀뚜라미로 한번 변경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사육 방법 많이 캐치하시고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알 거예요. 이 은신처는 건식 은신처라고 하고 이 은신처는 습식 은신처인데 쉽게 말하면 건조하고 습한 데를 이렇게 두 군데를 세팅을 해 놔야 친구들을 탈피를 할 때 자기가 습도를 맞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탈피를 원활하게 하고요. 이런 식으로 거칠거칠한 부분이 있어줘야 탈피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친구는 지금 굉장히 무서운가 봐요. 계속 꼬리를 흔들고 있죠. 자, 이거 이외에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동영상을 찾아서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먹이를 아까 먹이지 못해가지고 그 먹이는 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오, 이 친구는 바로 많이 알죠? 귤이 슈어텐 발디 친구예요. 자, 우선은 한번 먹여볼게요. 뚜라미를 양 먹죠? 자, 잘 먹습니다. 자,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다 먹어요. 오, 잘 먹네. 냠냠냠냠. 좋아요. 자, 이 친구는 디아블로 블랑코라는 친구예요. 온몸이 닭살처럼 생긴 친구인데 얘도 한번 먹어볼게요. 오, 쳐다보자. 오, 좋아요. 자, 지금 잘 안 먹어요. 이런 친구들은요 잘 안 먹는 경우에는 낯을 가려서 안 먹는 걸 수도 있는데 먹이가 있는 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육장에 웜디씨의 밀엄을 풀어놓거나 귀뚜라미를 풀어놓으시면 됩니다. 자, 많이 풀어놓으면 안되고 한두 마리씩 풀어놓으시면 돼요. 자, 우선은 스트레스 받기 전에 그냥 두드러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도 있어요. 자, 친구에게 먹이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장난 아닌데. 자, 그러면 귀뚜라미는 잘 먹으니까 밀엄도 한번 먹여볼게요. 안녕. 이 친구는 하이엘로우예요. 와우, 넣자마자 광속으로 먹는 클라스. 자, 그리고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하기 전에 먹성이랑 건강 상태를 체크를 잘 하기 때문에 아픈 친구들은 절대 분양하지 않습니다. 자, 먹어봐. 야호,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마리만 더 먹여볼게요. 네, 이 친구는 제가 기르는 갤럭시 친구입니다. 굉장히 이쁘죠? 자, 안녕. 아, 이 친구는 제가 전에부터 기르던 바로 블랙나이트 친구인데 지금 배고플 거예요. 한번 먹이를 한번 줘볼게요. 자, 눈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 친구는 원래 발색이 수검댕이로 굉장히 이쁜 친구였는데 조금 발색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예쁘니까요. 응? 안 먹니? 응? 살짝? 뭐 사탕이니? 잘 먹네요.
자,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 루시. 어우, 깜짝이야.